선을 넘을 듯말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후디 쿠기씨입니다. 선수 입장. 후디씨, 쿠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또 보는 라디오도 켜져 있는데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쿡입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쿡이 씨랑은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나름 친분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주 네, 좋은 기억이에요. 아, 좋습니다. 쿡이 씨 마이크 살짝만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우리 후디 씨랑은 또 초면인데 네. 아, 전 노래 굉장히 또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음색 여신이죠. 그럼 두 분은 혹시 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아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쿡이 씨는요? 되게 그 좋게 보고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또 좋진 않은 것 같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때 촬영하고 또 오랜만에 또 뵙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거의 두어 달? 세 달? 그죠. 네, 생각보다 또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맞아. 네, 양준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후디씨가 읽어주세요. 네, 양준영님께서 안녕하세요. 보라는 처음인데 생동감 있어서 좋네요. 오, 라고. 생동감 있어서 좋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채경 씨 사연 쿡이 씨가 읽어주세요. 쿡이 귀여워. 후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후디 언니 예쁘다. 쿡이 귀여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부끄러움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약간 앞도 못 보고 옆도 못 보고 네, 정면만 보시는 이 느낌. 좋습니다. 네,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분 근황부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먼저 후디 씨부터 지난 9월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또 발표하셨는데 제목이 항해입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발매한 2집 정규 앨범이고요. 네. 이제 항해라는 제목의 이제 10트랙 노래들이 있고 이제 저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네. 이제 떠나는 그런 항해 중 이런 느낌으로 지은 제목입니다.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쁘던데. 아, 네네. 그러면 얼마나 찍으신 거예요? 며칠 정도 찍으신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촬영한 날짜로만 했을 때는 6일 동안 찍었어요. 꽤 오래 찍으셨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 하루 종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해서 네, 6일이나 됐네요. 그 날씨 때문에도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또 찍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촬영지가 그럼 어디였을까요? 크로아티아였어요. 너무 좋은 곳 가셨네요. 네,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이틀곡 론리는 어떤 곡일까요? 이게 제목은 사실 론리지만 네.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왜냐면 나는 안 외로워거든요. I'm not lonely.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트가 가미된 이제 제 스타일의 노래고요.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총 10곡이 담겨있는데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저는 사실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네. 네, 처음부터 제 노래들은 다 이제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앨범을 준비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한 걸로 따지면 그래도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1년. 이제 또 노래 중에는 더 오래된 곡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앨범이 정말 의미 있는 게 데뷔 10주년에 맞춰서 나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도 하셨는데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네. 제가 발매 날에 이제 발매 기념 그리고 10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노래들도 많이 이제 부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만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모이는 건 네. 단독 콘서트를 하거나 네. 이러지 않은 이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를 보기 위해서만 모인 분들이 있으니까 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와, 쿠기 씨 가셨나요? 네, 저 갔습니다. 네, 맞아요. 와. 저 갔어요. 갔는데 되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됐어요. 네, 맞아요. 와.
성황리에. 네. 그러면 그 AOMG 식구들은 많이도 가셨겠네요. 네, 그때 이제 그 쌈디 오빠도 오시고 네. 푸기 씨 오시고 드비타 뭐 엘로 뭐 등등. 진짜 든든했을 것 같아요. 또 제키와이 네. 오고. 아 맞아요, 제키와이. 와 너무 좋습니다. 정규 2집 활동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요즘엔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사실 거의 집에만 있고 네. 그리고 거의 누워만 있어가지고 집순이 완전 네 완전 집순이에요. 완전 아이예요? 네. 아, 95% 아이예요. 그럼 잘 안 나가요? 진짜 중요한 일 아니에요? 약속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또 은근히 또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 특성이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지만 네. 또 친한 친구들이 불러내면 또 나가서 나가고. 노는 것도 좋아해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SFJ요. ISFJ 오 네. 진짜요?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쿠기씨 네. 9월에 신곡 발표하셨습니다. 제목이 네. Right Now인데 곡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9월에 나왔는데 네. 어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나와서 9월에 네. 나왔다 얘기한 게 좀 살짝 어? 그럼 왜 나오셨어요? 어 이게 뒤늦게 아, 네. 뒤늦게 좀 살짝 올라와가지고 맞습니다. 뒤늦게 올라와서 네. 아 그 당시에 왜 이런 거 안 했지? 네. 하면서 그냥 더 후회할까봐 아~ 이거 이것저것 해보겠다 해서 어, 뒤늦게라도 나와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요즘 맞아요.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챌린지로 아 이제 좀 꺾였어요. 아 근데 아니에요. 아, 그, 아직 한참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오. 끝나지가 않는데 네. 어떻게 되게 감사해요. 막 살면서 막 네. 뭔가가 엄청 이렇게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네 다음 앨범을 낼 수 네. 있는 네. 초석을 네. 다행히 만들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도 참여를 했는데 아... 정작 곡 주인인 쿠기씨가 챌린지 영상을 안 찍으시더라고요. 이게 그... 어떻게 된 일이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해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너무 은혜를 갚고 싶어요. 어떻게든. 갚으세요 그럼. 그 여러 어떤 방도를 찾아볼게요. 아, 네. 갚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준비 중이에요. 저도 지금 하려고. 오, 그래요? 그냥 집에서 거울 보고. 어, 연습까지. 네, 해보고 있어요. 어, 그럼 근데, 혹시 언제쯤 또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올해 한번. 가기 전에. 네. 올해 가기 전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목표는 11월 안에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첫 네. 콜라보라고 하네요. 맞아요. 오, 어떻게 또 작업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20대 초반부터 네. 엄청 팬이었어요. 크러쉬 형의. 미공개곡 노래까지 다 외울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네.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제가 4월에 앨범을 냈거든요. 네. 근데 그 앨범 나오고 나서 크러쉬 형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서 다시 형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면서 들려드렸더니 아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와. 엄청 운이 좋게 됐어요. 타이밍 같은 게 되게. 같이 또 작업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거의 뭔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성취감이 컸어요. 와우. 네. 그리고 뭔가 이 결과적으로 네. 생각보다 더 다행히 잘 풀리게 돼가지고 네. 첫 콜라보가 의미가 완벽했네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가사도 직접 쓰셨는데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널 만나면 더 낼 수 있지 세금도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쿠기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세금이 뜨는데 아 진짜요? 일단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네. 널 만나면 더 낼 수 있지 세금도 pull up I'm coming girl 뭐 이런 오 세금을 더 내실 예정인가 봐요.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내년 세금 많이 내시길 아,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엔 그럼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쿠기 씨 후기 씨 두 분 다요. 아 누나 먼저
저, 아. 네, 궁금해요. 누나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네. 뭐 집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요? 네. 오. 의외의 또 취미네요. 네, 그래서 또 배낚시도 가고 네. 또 제가 운동을 유일하게 하나 하는데 클라이밍 하거든요. 헉, 클라이밍까지? 네, 그래서 그저께 이제 클라이밍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팔이. 근데 클라이밍 되게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네. 근데 되게 뭔가 뿌듯함이 좀 커서 우와. 그래서 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취미가 많네요. 네, 그렇죠. 낚시는 멀미 같은 거 안 하세요? 배멀미? 그래서 멀미약을 먹고 해야 돼요. 그럼 또 많이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이는 안 잡히는데 아. 그래도 저는 좀 잘 잡는 편입니다. 너무 대박. 좋습니다. 집순이 같은데 또 아니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좀 알 수 없죠. 네. 네. 쿠기 씨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그 요즘 건강 챙기려고 얼마 전에 그 혈액 검사 받고. 아 진짜요? 네. 뭔가 식곤증이 너무 가서. 네. 아 이거 좀 혈당 스파이크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네. 그 혹시 당뇨가 살짝 네. 있나 해가지고 혈액 검사 받고 오늘 결과 나왔는데 네. 다행히 당뇨는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와서 아. 좀 피자 같은 거 줄이려고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은 조금 줄이시면 또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음악 하셔야죠. 네. 계속해서 4D 쿠키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쿠키 피처링 크러쉬의 Right Now 듣고 오겠습니다. 쿠기 피처링 크러쉬의 Right Now 듣고 왔습니다. 송주은님께서 건강하세요 오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 씨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후디 씨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평소에 먹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는 해요. 아, 네. 먹는 거 좀 건강하게 드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챙겨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잘 안 먹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먹고 네, 가끔씩 운동도 하고. 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사연이 오고 있는데 좀 붙어서 안 같은 회사끼리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좀 아직 어색해가지고. 네. 네. 방금 저는 이게 우호적이에요. 아니 나도 우호적이에요. 아니 두 분 다 우호적이신 건 알겠는데. 되게 완전. 네. 오늘 계기로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원래 같은 회사 직구신데 원래 친분이 좀 있었나요? 제가 먼저 알았어요. 학생 때부터. 아 학생 때부터 팬이었어요 누나. 아유. 그 AOMG 들어오시기 전부터. 네. 오 그, 진짜요? 네. 오. 그때부터 되게 팬이었어요. 굉장히 우호적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작업도 조금 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네. 제가 후디 누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오. 그 곧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네. 언제요? 그때 작업하고 싶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죄송해요. 기억이 다시 사이가 또 멀어지겠네요. 아니요. 그 뭐 네. 괜찮아요. 제가 좀 더 네. 열심히 해서 네, 적극적으로 조금 다가가시길 네. 응원할게요. 네. 서로 첫인상이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네. 그 TV에서 네. 그 이제 경연 프로그램 나오셨잖아요. 쿠기 씨가.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잘한다. 되게 그리고 뭔가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회사에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딱 봤는데 네. 생각보다도 훨씬 되게 좀 샤이하고 네. 그리고 되게 엄청 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가? 겉 같더라고요. 네, 아직은 잘 모르니까. 네. 네, 악하진 않은데 네. 네, 저도 누나 처음 뵌 게 그때 아니었어요? 카사 코로나 때가 제대로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 말고 예전에 또 무슨 공연 있었어요. 네. 청춘. 아 예 맞아 어쩌고 거기서 네. 그 대기실에서 처음 보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거의 찰나를 뵀거든요. 찰나 네. 찰나를 뵀었는데 그때 최근에 누나 이 뭐야 10주년 뭐 공연 그 아까 때 네. 그때 제대로 뵀는데 네.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때 더 확신을 느꼈어요. 아 후디 누나랑 작업.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 메시지 한번 그
올려보시면 아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꼭 메시지를 찾으신 다음에 네, 꼭 아름다운 작업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좋습니다. 권은배의 영스트레이트 목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후디 쿠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8877님께서 저도 후디 언니 10주년 기념 공연 때 갔었는데 귀가 녹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황리에 끝난 그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또 공연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또 제가 단독 콘서트를 또 첫 번째 했을 당시가 네. 좀 많이 지나서 네. 저도 다음 또 두 번째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쿠기 씨는요? 어떤 거요? 공연이요? 아 예예예. 예, 예. 저 단콘 날짜 잡고 있어요. 오 기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콘서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이 저의 첫 번째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아이고,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만약에 두 분 다 네. 뭐 여유가 되시면은 네 오시면. 초대해 주세요. 아 초대를. 아, 네 초대를. 네, 네. 저는 초대를. 스케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어려운 척 하셨네요. 아, 네. 조금 어려운 척 이제 해보려고요. 네 다영 씨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쿠기님 노래 듣는 게 제 낙이랍니다. 언제나 화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영 씨 감사합니다. 그 네. 감기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후디 쿠기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후디씨의 론리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힙합 아티스트 분들이죠. 후디 쿠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후디 씨가 AOMG에 2015년에 들어오셨고 쿠기 씨는 작년에 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회사 선배님이시네요. 맞아요. 네, 한참 선배죠. 한참 아, 네. 그럼 두 분 지금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사실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간택 당했는데 또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뭐 저한테는 뭐 거의 꿈은 이루어진다였죠. 와 너무 좋았겠네요. 네. 거의 원년 멤버 거의 네. 아 진짜요? 지금도 너무 이제 많아졌으니까 네. 또 제가 비교적 원년 멤버가 됐더라고요. 쿠기 씨는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네. 계약 끝나고 나서. 그러고도 하고 이제 뭔가 안에 있는 분들이랑 네.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고민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장점, 자랑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장점이 저는 아티스트를 되게 많이 생각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약간 다 하게 해주는 너무 좋다. 네, 장점입니다. 오 정말 큰 장점이네요. 네. 쿠기 씨는요? 사람들이 좋아요. 오 사람들까지 네, 좋다. 정말 선해요. 다들. 맞아요, 맞아요. 와 일도 잘하고 또 사람까지 좋다고 하네요.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반응 좀 하셨어요.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네. 네. 후디 씨가 AOMG 프린세스라고 불리던데. 아 옛날에 네. 예전에는 제가 혼자 이제 홍일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들 이렇게 좀 챙겨주고 하느라 네. 뭐 공주 뭐 프린세스 이렇게 해줬는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은퇴했습니다. 아 지금은 그럼 AOMG 퀸일까요? 아 뭐 퀸은 아니고 구우공주. 아 구우공주. 네. 현 공주는 지금 누구예요? 아 뭐 현 공주 좀 많아가지고 아, 뭐 많아졌구나. 제비타 뭐 이하이 뭐 네 있어가지고 아,
네. 많아졌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쿠기 씨는 갖고 싶은 애칭 있나요? 저는 정훈이가 좋아요. 본명. 아, 네. 쿠기. 정훈. AUMG 정훈이. 네. 네. 순박하네요. 네, 좋습니다. 후디 씨가 회사 선배님으로서 꿀팁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아, 이 꿀팁이 어떤 꿀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사 생활? 아니면. 네, 회사 생활이에요. 회사 생활. 아. 누구한테 잘 보이면 뭐 좋을지 뭐 이런 걸 알려드리면 될까요? 아, 좋아요. 아, 누구한테 잘 보이면 좋냐면. 네. 아, 제 생각에는 그 아티스트로 좀 해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쌈디 오빠. 쌈디 네. 선배님께 잘 보이면 좋다. 네, 아무래도 예전부터 쌈디 오빠도 완전 원년 멤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나이도 그렇고 이제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뿜어내는 기도 있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쌈디 오빠랑 좀 친해지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끝나고 바로 전화 드려. 전화와 문자도 좀 남겨주시고 문자도. 네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토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질문을 듣고 한 분씩 저랑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은비 후디 은비 쿠기 또 은비 후디 은비 쿠기 다시 또 은비 후디 은비 쿠기 이렇게 총 6문제를 낼 겁니다. 그 중에 4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잘 통해야지 청취자분들께 치킨을 선물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지금 기세는 좋아요. 네,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팥붕 대 슈붕! 하나, 둘, 셋! 팥붕. 슈붕! 허라... 팥붕이죠, 여러분! 제가 팥을 안 먹어서. 아, 죄송해요. 저는 단 걸 좋아해서. 아니, 근본인데. 아, 근본이긴 하죠. 네. 근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눈 대 비! 하나, 둘, 셋! 눈! 오호! 있습니다. 가는 건 있습니다. 방금 누나 팥붕 추봉 때 진심으로 당연히 팥붕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쳐주셨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주시게 주세요. 먼저 후디 씨. 후디 씨 노래 중에 한강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저도 한강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한강에서 참기 힘든 것. 라면 대 치킨. 하나, 둘, 셋. 라면! 대박. 좋습니다. 이제 쿠기 씨. 연애할 때 가장 나답다고 하셨는데 애인이 내 친구의 새우 껍질 까줄 수 있다 대 까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까주면 안 된다. 다시 후디 씨. 데뷔 10주년이잖아요. 네.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10년 전으로 대 10년 후로. 하나, 둘, 셋. 10년 후로. 와. 세상에. 대박. 쿠기 씨, 저랑 워터밤 라이벌입니다. 그럼 솔직하게 내년 2024년 워터밤의 주인공은 권은비 대 쿠기. 하나, 둘, 셋. 권은비. 그리고 후디 씨, 정규 2집 타이틀곡 제목이 론리인데요. 더 외로운 상황은 생일 혼자 보내기 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 하나, 둘, 셋. 생일 혼자 보내기. 와, 대박. 마지막 쿠기 씨입니다. 저희 둘 다 귀염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더 자신 있는 건 애교 대 개인기. 하나, 둘, 셋. 개인기. 와, 총 6문제 중에 4문제 통과했습니다. 성공하셔가지고요. 5문제 통과했네요. 네,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하나씩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후디 씨, 한강에서 참기 힘든 것, 라면 대 치킨, 라면을 고르셨습니다. 네, 이유 맞아요. 궁금합니다. 아, 저는 한강 음식들을 떠올리면 네. 저는 무조건 라면이거든요. 한강은 라면. 사실 그 라면 먹으려고 한강에 간 적도 많아요. 아, 너무 맛있죠. 네, 그렇죠. 약간 근본 팥붕 같은 느낌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클래식. 네. 어떤 라면이요? 저는 의외로 그 해산물 향이 나는 그 동물 라면. 동물 라면. 네. 네. 구리구리요? 네, 구리구리. 아, 너무 맛있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벌써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저도요. 네, 한강 자주 가세요?
근데 요새는 좀 안 갔는데 네. 이제 좀 가보려고요. 오. 네, 제가 원래도 한강을 좋아했어서 이제 네. 한강이란 노래가 나온 거긴 한데 네. 또 제가 이번 연도에는 앨범을 준비하느라 못 갔으니 이제 가보려고요. 좋습니다. 네. 쿠기 씨는 한강 자주 가세요? 한강 가끔 가요. 가끔 가서 라면 먹고 네. 그냥 산책하고 그러고 들어와요 집에. 그럼 라면 대 치킨 고르자면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라면 먹을 것 같아요. 라면. 더 그래도 더 먹기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쿠기 씨, 애인이 내 친구의 새우 껍질 까줄 수 있다대 까주면 안 된다. 저는 까줄 수 있는데 그냥 네. 어쭈? 어라? 라고 이 정도만 하고 말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쿨하네요 생각보다. 쿨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더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세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돼야지 그 분위기 같은 게 승수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또 현장 분위기까지 생각을 해주셨구나. 네. 후디 씨는요? 저는 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쿨하시네요. 네, 저는 일단 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네. 내 애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는 그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막 깻잎 막 이런 것도 전 상관없어요. 그런 거 크게 연연하시지 않는구나. 네, 네. 그러면 친구의 그 남자친구의 이제 롱패딩을 남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롱패딩을 벗어줄 수 있다. 아,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나도 추운데 네. 그거를 캐치 못하고 친구한테 덮어준다 하면은 네. 좀 화날 것 같아요. 그럼 난 뒷자리 타는데 내 친구는 앞자리, 내 남자친구랑 같이 탈 수 있다.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는구나.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확실하네요. 네, 그쵸. 쿠기 씨는요? 저는 뭐 롱패딩이랑 네. 뭐 방금 누나가 말씀하신 깻잎 네. 이런 살짝 채취나 네. 뭔가가 이제 섞일 수 있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약간 위생적인 건가요? 아니면? 위생적인 것보다 그냥 뭔가가 이제 엮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닌 사람이랑. 그럼 새우 껍질도 이제 쓰던 젓갈락으로 이렇게 까주는 거 아니에요? 새우 과자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새우 껍질이구나. 새우 껍질 안 돼요. 네?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나가세요. 세상에. 지금 무슨 질문 지금까지 한 건가요? 과자 껍질이요? 새우 과자인 줄 알았네. 아, 제가. 아, 새우 과자 껍질 이렇게 뜯어주는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네, 새우 과자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당연히 까줄 수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네. 허무한 상황이. 네. 후디 씨는요?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10년 전으로 대 10년 후였습니다. 네. 10년 후로 가실 건가요? 네, 저는 10년 후예요. 근데 네. 10년, 그러니까 뭔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또 똑같은 걸 다시 겪는 것보다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뭐가 다가올지 모를 그 미래를 보고 싶어요. 그게 더 궁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10년 후에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또 배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 네, 더, 네. 더 많이 잡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모르죠. 네. 저요? 저는 10년 후로 가고 싶은데 그냥 10년 전으로 가면 저도 똑같이 다시 또 겪어야 할 일들을 또 겪어야 되니까 또 그게 또 힘들 것 같고 그냥 전 미래가 궁금해요. 제 미래가. 네. 저희 비슷하네요. 네, 저희 보면은 질문 저희 다 맞았어요. 맞아요. 다 네. 맞았어요. 세상에. 네, 다 맞았어요. 쿠기 네. 씨는 10년 전인데 10년 후가 있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전 10년 전으로 갈 것 같아요. 왜요? 가서 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가면? 네. 근데 아무것도 또 몰라요. 그때는 정말 애기예요. 그래도 돌아가실 거예요? 아, 지금의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도 갈 것 같아요. 뭘 좀 더 대비할 건가요? 뭔가 뭐 주식이나 이런 기억이 남아있는다면? 아무 기억이 없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 듣고 계시죠? 네. 아니, 만약에 있다면. 아, 네네네. 기억이 없어도 갈 것 같아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때 경험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어렸을 때는. 네. 그렇죠. 갑자기 또 멋있게 포장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쿠기 씨는 솔직하게 내년 2024년 워터맨의 주인공 권은비의 네. 쿠기를 고르셨는데요. 네. 권은비를 또 고르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너무 답이 나와 있어서. 네. 그냥 라이벌 인정하시나요? 라이벌이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신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어, 네. 같이 이제 이렇게 나란히 라인업에 뭔가, 있는 게. 네, 그냥 여기 올려주신 것. 솔직히 다른 매체나 이런 데서는 저렇게 안 올려주실 텐데 네. 영스트리트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올려주셔서.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럼 내년 워터밥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다시 운동을 하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올해보단 좀 더 사이즈가 커지고. 네.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많은 네. 팬분들이 또 기대하실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후디 씨, 더 외로운 상황은 생일 혼자 보내기 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예요. 네. 생일 혼자 보내기를 또 뽑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는 게 별로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전 실제로 혼자 보낸 적도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왜냐면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날처럼 안 느껴져요. 너무 놀라시는데 크리스마스가? 네, 그 막 연말에 그 있잖아요 새해 종치고 막 이런 순간 이럴 때도 저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적 진짜 많고 막 딱히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이제 생일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날이고 1년 중 나만의 하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남들 다 각자의 생일에 그래도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뭐 밥이라도 먹고 하는데 어 그 나만의 유일한 하루를 혼자 보내면 좀 많이 쓸쓸할 것 같다. 아, 그렇죠. 우리 또 AOMG 식구분들께서 후기 씨, 후디 씨 생일에 많은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등으로 보내주세요. 아, 네, 꼭 12시 맞춰서 좀 보내주세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후기 씨는 더 자신 있는 거 애교대 개인기였습니다. 개인기를 뽑으셨어요. 네. 개인기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개인기요? 네, 어떤 개인기가 있죠? 저 두꺼비 소리 낼 줄. 두꺼비 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더 셀 것 같은데요? 저 오리 소리. 오! 우와. 우와. 아, 네. 좋네요. 네. 네. 다 잘하시네요. 아. 아, 손으로 코 그 뱀 만들 수 있어요. 뱀이요? 네. 아. 아, 아 코브라 그걸... 코브라. 네, 졌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어, 다른 개인기 혹시 없으세요? 다른 개인기? 다른 개인기. 네. 다른 게 헬리콥터 소리 낼 수 있어요. 오, 보겠습니다. 오, 낸 거 맞는 것 같아요. 까비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꺼진 줄 알고. 네. 영스위치 끝난 줄 알고 놀라실 것 같거든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테랑 함께 해봤고요. 쿠기 씨의 진짜 개인기 라이브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이죠? 어, 굿나잇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제 겨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쿠기 씨의 굿나잇 리믹스 버전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아, 아. 웃음이 터졌네. 아. Yeah, yeah.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잘자 goodnight 내일 얘기해 잘자 good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주위 round day round girl don't wait for me 주위 round Yeah. 대체 누가 내 뜻을 알아줘 다들 해석해 그럴 의도가 아닌데 맘대로 재해석해 딱 잘라 얘기하면 그것대로 또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입을 잠글래 내 머리 콤마 콤마 money on my mind yeah, yeah, 너뿐만 아니라 신경 쓰긴 너만 나 날 괴롭혀 문제 얘들이 풀리지 않아 내 주위란 떠나고 맴돌아 say the light yeah, yeah. 나도 나가 다음에야 만날 것 같아 너만 괜찮음 옆에 있어도 돼 혼자의 시간이 난 더 필요해 떠나고 싶으면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멍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잘자 goodnight 내일 얘기해 잘자 good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돼 감사합니다 와우
쿠키 씨의 굿나잇 리믹스 버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후디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라이브를 잘하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와 진짜 라이브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랩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많이 깔아놔서 네. 아 겸손하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시네요. 더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권기원님께서 와 라이브 진짜 쩐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기원씨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후디씨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성범님께서 역시 실력자라고. 네. 성범씨 감사합니다. 그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 쿠기씨가 읽어주세요. 선영씨 근데 저도 오빠 개인기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진짜 신기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 네. 신기하긴 했죠. 헬리콥터는 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 어. 놀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입으로 낸 소리 같아가지고. 아, 네. 하나 더 돼요. 또 라이터 소리. 어? 해봐서요. 오오오 그죠 그죠 누구한테 뽀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뽀뽀 소리 아니에요? 그래도 헬리콥터보단 난 것 같아요. 헬리콥터보다 아, 네, 네. 앞으로 이걸 먼저 둘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후디 씨는 혹시 개인기 있으세요? 아 제가 근데 진짜 개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저도. 괜찮아요 노래 잘하면 네, 또 네. 인정입니다. 네 그럼 좀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혼자 보낼 때 네.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옆에 쿠기 하는 거 보니까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 네 좀 연습하면 저도 생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용기가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박예진님께서 오빠 혀로 코끝 닦기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인중이 길어가지고 네. 이게 안 될 거예요. 아, 아 전혀 네. 안 되네요. 네. 발끝도 네. 안 되네요.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오늘은 후디 쿠키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조흔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후디님이 읽어주세요. 네, 두 분 요즘 플레이리스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오, 궁금합니다. 후디는? 저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는데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후디의 항해. 어머. 후디 in your eyes. 오. 그리고 권은비의 underwater. 오. 와, 아, 센스 대박이네요. 네. 이거 미리 생각하셨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진짜요? 정말로 실제로. 그럼 한 소절씩 부탁드려요. In your eyes, in your eyes. 예. 제 거는 홀려가는. 네? 홀려가는. 끝인가요? Underwater. 와 대박. 네. 진짜 저희 노래를 또 들으셨나 봐요. 네. 근데 항해 노래는 이게 아닌데? 저 In your eyes. In your eyes. 인도 아니에요. 저 your eyes예요. 저 노래. 아 근데 가사는 in your eyes. 아니에요. 그것도 your eyes. Your eyes예요? 네. in이 없어요. 여태 in your eyes로 알았나? 아 그럼 네. 그럴 수 아, 있죠. 아 마지막에 네. 사이가 멀어집니다. 네. 아 이제 가까워졌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후디 씨는요? 그거랑 한강. 아 한강. 그거 난 떠나 그거 되게 좋아. 안녕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아, 아시네요 그래도. 좋은 누나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감독인데. 오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후디 씨는요? 저는 그 최근에 다시 또 그 마이클 잭슨 노래들을 쭉 또 듣기 시작해가지고 네. 거의 매일 그냥 그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클 잭슨의 버터플라이즈라는 노래에 좀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최근에. 좋습니다. 네. 후디 쿠기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진짜 저희 되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은 덜 어색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중간에 퀴즈 한 것도 네. 그 은비님이랑 너무 다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쿠기 씨는요? 저 라디오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디 누나도 이렇게 뵈고 은비 씨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바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일기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림 일기.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퇴근하시라고 AOMG에서 헬기를 한 대 띄워주셨습니다. 후기 씨. 그럼 저는 후디의 항해 들려드리면서 후디 쿠키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